Okay, this is reply to your inquiry. Inquiry는 뭐지? 요청이죠, 요청. 그지? About the shipment 하면은 운송이야, 그지? 예전 배로 운송했으니까 status 하면 상태지? Of the desk. 데스크에 관한 건데 문장이 쭉 가는데 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간에 대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책상인데 네가 구입한 책상이야. At our store on September 26. 자, 배송 상태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질문한 거지.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지. Unfortunately, the delivery of your desk will take longer. 더 오래 걸리니까 지연 맞지, 그지? Then expected. 자, expected는 기대하다기보다는 뭐로 하라고 그랬어? 예상하다라고 하라고 그랬지, 그지? 예상하다. 기대하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뜻이 부족해. 예상되어지는 것보다 due to the damage. 근데 뭐 때문이냐면 손상 때문이야. That occurred during the shipment. 운송 기간에 발생한 손상 때문에. From the furniture manufacturer to our warehouse.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occur. 오고 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발생하고 뭐 소멸하고 하는 동사, 일형식 동사들이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런 애들. 자, appear, disappear, occur. 자, 그 다음에 뭐 perish, 멸망하다, 이런 애들, come, go, 이런 애들 뭐로 할 수 없다? 수동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했어. 수동 불가 동사들이야. 자, 일형식 동사들. 자, 그 다음에 furniture는 대표적으로 information하고 똑같이 셀 수 없는 명사다. 꼭 알아둬야 돼. furniture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이 제조사로부터 우리의 창고로 오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데미지 때문에 We have ordered an exact replacement. 우리는 주문했어. 똑같은 대체품을, 똑같은 품목을, 그지? From the manufacturer, 제조사로부터. And we expect, 우리는 예상해 that delivery will take place within 2 weeks. 2주 내지, 그지? in 하면 2주 후가 되는 거야. 알겠지? in 하면은 뭐뭐 후에야. within 해야 뭐뭐 내야 되는 거야. As soon as the desk arrives, 데스크가 도착하는 대로 will phone you immediately. 우리는 즉시 너희에게 전화를 할 거고 and arrange a convenient delivery time. arrange는 뭐야? 뭐 준비하다, 뭐 배열하다 이런 거지? 편리한 배송 시간을 잡을 거야. We regret. regret은 미안하다는 얘기지. 알지? The inconvenience. 그 불편함. This delay has caused. 자, 주어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시 생략이지, 그지? 자, regret은 뭐지?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 뭐라고? 후회하다. 자, 후회하다. 근데 regret to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돼서, 뭐뭐 해서가 아니고 하게 돼서 유감이다. 미안하다 이거고 regret ing는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자, 이렇게 쓰인다고 했지, 그지? regret ing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자, 이거는 배송 지원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자, 19번은 뭐지? 은솔이? 자, 1번이지? 자, 여기 이렇게 봤더니 I wish 이렇게 해서 I wish 뭐뭐 했으면 좋겠어, 그지? 뭐뭐 했으면 좋겠어 해놓고 뒤에는 shout it, 소리쳤어, 즐거움을 가지고. 그 뭐야? 신난 거지? 이건 뭐 큰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자, 여기 시제만 잠깐 볼게.
자, Garnison had a feeling. feeling을 가졌는데 that something 무엇인가 she had been waiting for 그녀가 기다렸던 무엇인가가 was about to happen 발생할 거라는 되지? 아, 느낌을 가졌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느낌을 가진 거 had 했던 건 과거고 그다음에 아, had been waiting for 자 이거는 과거 이전의 상황이 되는 거지 그녀가 기다려왔던 무엇인가가 was about to happen 막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거지 그지? 는 대과거가 되겠어 아니면 과거에서 과거까지 기다려왔던 어떤 것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오케이 여기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뭐 갑니다 자. 자 필자의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몇 번이냐 지민이 너 이거 학교에서 다 알았겠네 이미 응? 아 근데 쓸다가 문칸부터 안 잤어요 그래 어, 20번은 다 뭐냐 은솔아 5번이지? 그치. 자, 여기 보고, 일단 답만 어떻게 고르나 한번 일단은 보자. 자, when conversation focuses on, conversation이 집중한다면, the process of change, 뭐에? 변화의 과정에, rather than the outcome. 자, 무엇보다는 결과보다는. 그치? 자, 결과의, 결과냐, 변화의 과정이냐, 이거 나온 거지, 그치? It reinforces.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강화시킨다 말이지. Reinforces는 뭐하다? 강화시키다 이거지. 그지? 자, 강화시킬 거야. The value, 가치를 of creating a sustainable process. 지속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 가치를 강화시킬 거야. 자, 그래서 뭐에 집중하라는 얘기야. 그지? 프로세스에 집중하라는 얘기지 과정에 초점을 두어라 얘기지 그지 자 앞에 것만 빨리 보자 How do you encourage other people?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니 부추기니 용기를 주니 이거지 그지 When they are changing their behavior 그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때 자 그러니까 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격려해 주냐 이거지 그지 suppose you see a friend, 네가 한 친구를 본다고 생각해보자. Who is on a diet? 근데 다이어트 중이야. 그지? And has been losing. 그리고, a lot of weight. 체중을 많이 감량해 오고 있어. has been ing 뭐냐? 지민, 뭐뭐 해오고 있다지? 그지? It's tempting. 그것은 꽤나 끌려, 땡겨. 이런 뜻이야. 유혹적이야. 이거야. 자. 그것은 꽤나 끌릴 거야. 뭐뭐 하고 싶을 거야. To tell her, 그녀에게 말하는 것. What she'll, that. 자, 대시 들어가야 되지. 문장이 완벽한 거 보니까. She looks great. 야, 뭐, 좋아 보인다고. And she must feel wonderful. 그리고 아주, wonderful하게 느껴질 거라고, 같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자. It feels good for someone to hear positive comments. 그것은 좋아, 그지? 그것은 좋게 느껴져. For A to B. A가 B 하는 것, 그지? 여기서 for A는 to B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그지? 긍정적인 comments를 듣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거야. And this feedback, 그리고 이 feedback은 will often be encouraging. 그리고 이런 feedback은 종종 아주 격려를 해주는 거야. However, 그러나 if you end the discussion there, 네가 그 discussion을 거기서 끝낸다면 then the only feedback your friend is getting is about her progress toward an outcome. 자, 유일한 feedback은 자 유일한 피드백인데 대시 생략됐지 그지? 자 얘가 주어지 주어 얘가 동사지 그지? Your friend is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너의 친구가 getting 얻는 유일한 피드백은 자 유일한 피드백은 is 역으로 가야 되지 about the progress toward an outcome 자 어떤 과정이야 무엇으로 향하는 과정 하나의 결과로 향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야 instead 자 대신에 끝내지 말고 이거야 그지 아 오이에 뭐라고 했어 if you end 했으니까 그지 대신에 끝내는 거 대신에 continue 계속해라 the discussion 그 대화를 토론을 ask about what she is doing 물어보세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that은 앞에 나오는 요게 되는 거지 자 무엇을 그녀가 하고 있는지 근데 그 무엇이 has allowed her to be successful 그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도록 허락해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말이지 What is she eating? 그녀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Where is she working out?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자, workout은 뭐다? 운동하다야 특히 이런 운동 어디서 하는 운동? 짐에서 하는 운동 오케이? 아,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을 workout이라고 When the conversation focuses on what are the lifestyle changes she has made? 그녀가 만든 lifestyle은 뭐였는지. 자, when the conversation focuses on the process of change, 변화의 과정.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다면 rather than 결과의 과정보다는 그것은 강화시킨다는 거지. 가치를 아,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 뭐야? 계속 이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 가치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5번이 맞겠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아, 자, 그래서 앞에 세 줄 여기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예시가 셋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일단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It might seem 자. That 이하의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지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자 너의 아이의 지능이나 혹은 탤런트를 뭐하는 것 칭찬하는 것 여기가 주어지 That 이하절에 Would boost 자 향상시킬 것이 것처럼 보인다 말이야 His self-esteem 그의 자존감이나 그리고 2번, 1번은 부스트할 것처럼 혹은 2번은 동기부여할 것처럼 보인지만 벗이 중요한 거지, 그지? But it turns out, 그것은 밝혀졌어 that this sort of praise backfires 이런 종류의 칭찬은 역작용을 일으킨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답이 뭐야? 아이의 지능이나 재능을 칭찬해주는 것은 역화, 역작용이 있다 이거니까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거니까 당연히 이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봅시다 Carol Dweck and her colleagues have demonstrated 보여줘 왔어 보여준 적이 있어 The effect 그 효과를 자 그 효과라는 건 뭐야? Backfire 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효과? 시민 무슨 효과? Backfire 부작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야 In a series of experimental studies 1년에 연속되는 실험적인 연구들 안에서 When we praise kids for their ability 우리가 칭찬한다면 아이들의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능력에 대해 칭찬한다는 건 앞에 나왔지? 지능이나 재능에 대해서 칭찬한다면 그지? Kids become more cautious 아이들은 더 cautious했나 뭐야? 조심하게 된다 말이야. 칭찬을 받으면 조심한데 왜 그럴까? They avoid challenges. 그들은 도전을 피해. 자, 이미 똑똑하다고 했는데 똑똑한 거 박히려고 하다가 바보인 거 들통나면 되는데 안 되지? 오케이. And it's as if they're afraid to do anything. 자, 그것은 마치 뭐뭐인 것 같아. As if They are afraid to. 그들이 무엇이든지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 That. 근데 그 anything이 무엇이냐면 might make them fail. 그들을 실패하게 할 어떤 것이라도
하기를 두려워한다. And lose, 그리고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그들의 your high appraisal, 자, 너의 높은 칭찬이나 기대. Kids might also get the message. 아이들은 또한 받을 거야, 메시지를. That, 어떤 메시지냐? 자, intelligence or talent. Intelligence나 talent라는 것이 is something, 그 무엇이라고. 자, 여기 봤더니 that 뒤에 문장이 완벽한데 앞에 메시지라는 놈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story, message, opinion, 뭐 news, rumor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애들 뒤에 대시 오고 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거는 뭐냐? 뭐라고 그랬지? 동격의 대시라고 그랬지? 동격의 대시란 말이야. 메시지인데 that 어떤 메시지냐 말이야. Intelligence나 talent가 is something, 그 어떤 것이라고. That people either A or B, 이 A이거나 B 둘 중에 하나인 것이라 생각한다 말이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지능이라는 것은 아예 있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다 노력하면 재능을 잃을 수도 있고 지능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 내가 이걸 못하면 나는 지능이나 재능이 뭐하다고 생각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This leaves kids feeling helpless. 이런 것은 남겨놔 아이들이 느끼게, 그지? 아이들을 남겨놓는데 느끼게 남긴단 말이야. 어떻게 느끼냐? Helpless, 뭐야? 무기력하게. When they make mistakes, 걔네들이 실수할 때. What's the point of trying to improve? 자, 뭐하러 노력하겠어? 발전하라고 하겠어? If your mistake indicate, 너의 실수가 보여준다면, that you lack intelligence, 네가 뭐하다는 걸 보여준다면, 네 지능이 부족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자, 무슨 얘기야?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그게 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가 노력하겠냐 말이야. 응?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지금 여기를 읽으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지, 그지? 그지? 답은 여기에서 빨리 찾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란 얘기지, 그지? 여기를 읽고 헤매는 게 아니고. 자, 오케이. 여기도 보면 여기는 다 뭐냐, 예로 든 거야. 읽을 필요가 없어.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읽으면 안 돼. 여건 예로 든 거야, 예로. 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예,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뭐가 중요해? But, however, 중요하다고 했지. 그지? Fashion, fast fashion이라는 것은 refers to 의미의 trendy, 유행하는 옷들인데 디자인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거야. And sold, 그리고 팔려지는, 이야, 그지? 다 과거분사, 과거분사, and 과거분사, A, B, C 연결됐지. To consumers, 컨슈머들에게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야. At extremely low prices, 아주 극히 낮은 가격에. 자, 패스트 패션을 주로 취급하는 데가 어디냐? 응? 이 패스트 패션 취급하는 대표적인 게 어디야? 트렌디한 옷을, 유행하는 옷을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파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주변에. 고령에는 없지만. 짝퉁 말고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 엄청 싸게 팔잖아, 그지? 근데 유니클로는 물론 이제 주장을 하기에는 자기네들은 뭐다? 공정거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 그건 뭘 믿을지 못 믿을지 모르겠구만. 물론 유니클로는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교포가 하는데 어쨌든 국적은 어디야? 일본 국적이지? 어쨌든 그 제일 교포인데. 자, 이런 패스트 패션 유니클로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낮은 가격으로 뭔가 트렌디한 제품을 파는 거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fast fashion items may not cost you much at the cash register. Fast fashion item이 may not cost you 너에게 비용을 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 much 많이 계산대에서는 이거야. 계산대에서는 비용이 많이 안 든다. but이 중요해. They come with a serious price. 그것들은 나오는데 뭐야? 심각한 price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여기야. Fast fashion은 심각한 price를 가지고 나온다. 이게 뭐냐? 대가야. 뭐라고? 심각한 대가. 야, 멋진 옷을 낮은 가격에 판다 이렇게 했는데 포시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야? 좋은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 하는 거야? 당연히 나쁜 얘기 하는 거지, 그지? 걔네들은 나오는데 심각한 가격, 심각한 대가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문제에 관한 거지, 문제. 그지? 자, 그리고 요 이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 대가. 이거는 equal이라고 그랬지, equal. 자, 그 대가가 뭐냐? 이렇게 equal이야. Tens of millions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수 millions니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야.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Some just children. 몇몇은 그냥 아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work long hours. 오랜 시간을 일해요. In dangerous conditions. 위험한 상태 조건들에서. To make them. 그것들을 만들려고. 그것들은 여기서 뭐냐? Fast fashion이잖아. 그지? Fast fashion items. 그지? In the kind of factories. 자, 어떤 공장들에서. 그지? Often labeled. 종종 이름 붙여진 뭐라고? Sweatshop이라고. 여기까지만 딱 읽어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그지?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봉제 공장, 옷 가봉하는 그런 공장의 일꾼들은 하면서 예로 든 거야. 자, 여기까지 딱 읽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대부분의 garment worker들은 이 옷을 꿰매고 하는 이 worker들은 are paid barely 하면은 뭐 가까스로 못모한 이런 뜻이야. 응? 가까스로 살아남기에 가까스로 충족한, 응? 내가 거의 살아남기에만 급급한 정도로 are paid, 돈을 받아요. Fast fashion also hurts. Fast fashion은 또한 hurts, 상처를 줘요. 환경에 이거야, 그지? Garments are manufactured. 그 옷감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Using toxic chemicals, 독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해서. And then transported around the globe. 그리고 전 세계로 뭐대? 운송되어져. 그리고 만들어 패션 인더스트리를 세계에서 두 번째의 오염자로 만들어 버려. After the oil industry, 뭐 후에 oil industry 다음으로. And millions of tons of discarded clothing piles. 그리고 버려진 수백만 톤의 버려진 옷더미 아니면 헝겊 천더미들이 piles up. 이거 동사네. 여기가 clothing이 piles up 쌓인다. 쓰레기 매립장에 landfills가 뭐야? 쓰레기 매립장이야. Each year 매년. 20. 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but 뒤에 주목하면 답은 나와. 네가 아플 때 이야기는 다르다. 자, when sick 아플 때. 그지? 자,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자, 네가 감기나 독감, flu는 독감이야. influenza 줄임말이고요. 스스로를 감기나 독감에서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regular exercise may be the ultimate immunity booster. 규칙적인 운동이 아주 궁극적인 immunity booster가 뭐지? 면역 뭐 부스터가 될 거야. 부스터는 막 올려주는 거지? 향상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이 궁극적으로 너의 면역 시스템을 뭐야? 향상시킬 거야. Studies have shown. 자, 운동이 뭐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킨대. 일반적인 말이지. 연구는 보여줬어요. The moderate 하면은 이거는 적당한 이거야. 과하지 않은. Aerobic exercise. 유산소 운동이 can more than health. 자, 여기는 절감시키다. 절감시킬 거야. Your risk for respiratory infection. 이건 호흡기의 감염이야. Respiratory infection을 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시킬 거야. 그지? More than 절감이래. 그지? And other common winter disease. 또 다른 일반적인 흔한 겨울 질병들을. 그지? 다시. 운동이 절감시키고 뭐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대. 그렇지만 네가 아플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플 때 운동하면 이야기는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동하는 건데 언제 아플 때 그것이 좋은 움직임이니?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exercise is great for prevention. exercise는 좋은 거야. 예방으로 위해서. But it can be lousy. 그것은, 나쁠 수 있어. for therapy. 치료법에 있어서는. 자, 예방에는 좋은데 치료에는 안 좋다는 말이야. 그래서 병원 가서 독감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푹 쉬라고 하는 거지. 운동하지 말고. The director of human performance lab. 인간, 실행 랩 성능 뭐 연구소에 이 사람이 말했어요. Research shows 연구는 보여줍니다. That moderate exercise has no effect on the duration or severity of common cold. 자, 뭐 그냥 절제된 운동, 뭐 보통의 운동이 어떤 영향도 없대. Duration은 뭐야? 기간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는 그 뭐야, 혹독성, 심각성, 일반적인 감기의 기간이라든지 심각성에 어떤 영향도 못 미쳐. If you have the flu or other forms of fever causing systemic infection, 그렇지만 네가 독감이나 다른 형태의 열을 유발시키는 체계 뭐적인 시스테메틱한 그 인펙션들을 가졌다면, 감염을 가졌다면. Exercise가 can slow recovery. 자, 지연시킬 수 있어, 회복을. And therefore, 그러므로 is a bad idea. 그리고 좋은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운동하는 것이. Your immune system is working overtime. 너의, 면역 체계가 working. 자, 작동하고 있어, 오랜 시간에. To fight off the infection. 그 infection과 싸우려고. And exercise.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체적인 스트레스인데 그 운동이라는 것이 make that task 그 일을 harder 어렵게 만든다 말이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답은 여기서 찾고 여기서는 읽지 말고 끝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시간 잘 절약해야 돼. 시간 절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등급과 2등급 차이는 시간 배분은 얼마나 영리하게 하냐. 자, 요게 되겠어요.